가슴 자랑해도 되나요? 형님! 아침부터, 일요일 아침부터 남자끼리, 남자 가슴 보면서, 형님, 그러지 맙시다. 예?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형님? 예. 자, 일단 어디에 올리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올려주세요. 팬카페, 여러분들, 무엔터 팬카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올려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려주세요. 아, 야, 봉준아, 방송하고 있는데 또. 여기 올려주세요. 자랑하고 싶은 건 모든 것들을 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자랑 게시판 만들었어? 등급 아예 없이 낮춰서 해. 여러분들 자랑 게시판 만들었거든? 등급을 아예 낮췄어. 그래서 그냥 뭐 가입만 해도 그냥 바로 올릴 수 있어. 자랑 게시판 어딨어? 어, 새싹도 가능해. 아, 여러분들 자격 조심하라고 하는데 고추 사진 올리면 그 사람이 벌 받는 거지 내가 영정 나가지 않아, 여러분들. 야, 어디 있냐? 자랑 게시판? 어딨지? 아, 여기 있네. 자랑 게시판.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모든 걸 자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몸무게 자랑. 뭐, 자랑할 만한 몸무게면 자랑해도 돼. 뭐든지. 뭐, 나는 뭐, 어떤 걸 자랑하고 싶다. 어떤 걸 자랑하고 싶다. 어떤지. 나 누구랑 사귀어봤다 자랑. 어? 그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갑자기 뭐 폭로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여 BJ랑 사귀어봤다 자랑 뭐 이런. 예? What? 봉순이면 몸매 자랑해도 되나요? 예, 너무 됩니다. 예. 너무 됩니다. 예.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봉순이는 그냥 봉순이인 걸 자랑해도 환영입니다. 예. 저건 뭐야? 야, 저 새끼 블랙, 야, 저 새끼는 블랙이 아니라 저 새끼 저거. 야, 저 새끼. 이 새끼, 뭐, 와, 나 순간 잘못 본 줄 알았네. 어디 아픈 애인가? 나중에 뭐 어? 아니 뭐 오리랑 한거 자랑 뭐 이지랄 섬드립을 쳐가지고 잘못 본 줄 알았네. 미치.
미친놈이야. 됐어 됐어. 여러분들 많이들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예. 잠시만. 봉준아 너랑 사진 찍은 게 유일한 자랑인데 올려도 되냐? 아 그건 좀 약간 식상할 것 같은데. 어. 아 그건 좀 약한데? 어 많이들 올려주시고 오케이. 아 씨발 야 모기가 아 모기가 있는데? 어디 보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많이도 올려주시네. 좋아 좋아. 오메킴한테 오메킴한테 선물 받은 거 자랑. 오메킴산 치킨. 오. 오. 인정. 뭐 이런 것도 뭐 자랑이 될 수 있지. 오케이. 첫 처음으로 올려준 거 플러스 신선했기 때문에 이 사람 내 치킨도 받아. 아, 민지야 치킨 드려라. 아. 많이들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글 1등으로 쓴 게 자랑, 2등이야. 오, 한국사 1급이시구나. 2024년 6월. 어, 이번에 땄네. 야, 일단 나한테는 자랑이 맞지. 왜냐면 난 2급이기 때문에. 어, 튜브 대장세형. 나도 따야 되는데, 씨. 뜨끈뜨끈한 1급이네요. 아, 몸무게 자랑. 예? 근데 이거 구란 게 발보니까 나랑 비슷한 느낌인데 167은 절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뭐 들고 있거나 어 말이 안 돼. 어 167이 아니야 이거는. 167은 여러분들 이 정도 절대 아니야. 형님 이거 몸매 인증하세요. 형님 이거 안 됩니다. 예. 형님 그 몸무게면 발톱 어떻게 자르셨습니까? 이게 맞아. 형님 발톱 자른 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형. 안 돼, 안 돼, 안 돼. 형, 발톱 자르기 말이 안 돼. 실시간이야, 봉준이 형. 한강뷰 사는 봉박이야. 잠실대교랑 롯데타워도 보여. 와, 이 새끼! 와! 와 금수저 아들인가 본데. 와 야 넌 우리 사주면 안 되냐?
어? 넌 사 먹어라. 야 그래도 이런 거 올려줬으니까 고맙다. 너도 치킨 기프티콘 받아라. 야무지네. 이런 거 자랑 너무 좋아요. 치킨 기프티콘 줘라. 선물 받은 갈비 세트 자랑. 알겠습니다. 다음 조금씩 발전하는 악력 자랑합니다. 아니 악력을 누리고 있네. 76, 80, 85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지? 80이면 괴물인 거야? 맞아? 뭐 대회 나가는 건가? 나의 책장 자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봉준이 방송 보다가 재미로 올립니다. 와! 아, 탈락. 정지 안 하고 내추럴하게 올렸어? 아, 좀 감성 없는데, 형? 너무 좀 꾸미다만 느낌? 그리고 이런 말 하기 그런데, 형님 좀 약을 좀 많이 먹고 사네. 그냥 정리를 안 했는데? 하얀 늑대들을 받고, 이 먹다 남은 술은 또 뭐야? 실은 또 뭐지, 형? 토이스토리. 야, 이것도 뭐다가 말았네. 디지몬. 아, 이거 그 포켓몬. 근데 미니카도 있고. 형님, 그냥 이런 말 하니 그런데 잡동사니를 찍어서 올린 건데 이게 어떻게 자랑이죠, 형님? 탈락. 형, 내 주식 수익률 자랑 좀 할게. 12시 26분. 아. 와. 아니 하이닉스 100%라고? 넌 네가 사 먹어 이 새끼야. 어렸을 때 영화 보고 싶을 때마다 했었는데 하다 보니 습관이 돼서 금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헌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좋은 일입니다. 형님 인정. 치킨 기프티콘 쌉정 3개째. 어릴 때 듣던 노래들 자랑하고 싶습니다. 소소하지만 20대 추억을 담았습니다. 예? 일단 매드크라운, 그 다음에 자이언티의 러브송, 빈지노. 아, 전 힙합을 좋아하시네. 아, 탈락. 나 우리 때는 이제 좀 약간 더 옛날인 줄 알았는데 넌 최근 일이다. 2년 전 피파 자랑 좀 할게요, 형님. 2년 전에 성공한 거야, 이게? 어쩌라고. 자, 다음. 비트코인 수익률 자랑할게요. 0.07. 매수금액 레전드 자랑? 매수금액 레전드 자랑? 매수금액? 뭔 말이지? 아, 그니까 2,000원을 샀는데 3,000퍼가 돼서 이렇게 됐다. 아. 어쩔. 자랑입니다. 자원 병역 이행 명예 증서? 기아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현역병으로 자원 입대하여 명예롭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기에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저체중 4급 공익 판정이었는데 운동으로 살찌고 재급으로 상급 현역 같다. 덕분에 TV 9시 뉴스 기자한테도 인터뷰했습니다. 4급일 때 키 190에 56kg였는데 살찌어가지고 73kg 돼서 갔다 왔습니다. 야, 넌 치킨 기프티콘 먹어라. 자랑할 게 딸 자랑밖에 없습니다. 우와! 딸이 너무 이뻐! 딸만 셋인 나이 많은 꼰대 봉박이입니다. 김봉준 화이팅 항상 원합니다. 와! 이거는 형님 치킨 두 개. 따님분들이랑 오늘 치킨 야무지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집 중인 위스키입니다. 내가 위스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비싼 건가? 뭔지 모름. 와, 안 돼, 형님. 와, 진짜 수집 중인 위스키입니다. 29살 올해 애아빠 되어서 예전만큼 구매하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병 구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진짜? 비싼 것만 있는 거야? 아, 싼 것도 있는데 비싼 것도 있다고? 넌 네가 시켜 먹어라. 고마워, 올려줘서. 자랑합니다. 아프리카 시청 시간 자랑합니다. 잘 때 빼고 일할 때 게임할 때 쉴 때 하루 종일 보는 걸 자랑합니다. 야동보다 봉준이 방송을 더 많이 보는 걸 자랑합니다. 와. 이 새끼 뭐 시간 방송했냐? 아니. 야 임마 좀 자 임마. 30일 동안 480시간은 뭐 하루에 16시간씩 본 거야? 너 미쳤어 너? 뭐야 이거? 너가 시간 방송을 한 거냐고. 뭔데 이게? 너는 못 줘. 축구계 고트 리오넬 메시 카타르 월드컵 저지 별 두 개짜리는 이거 못 구한 데서 소장 중입니다. 오! 우와! 이건 좀, 우와, 이건 좀 부럽다. 레알 못 구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귀한 거야? 오. 아, 이제 세 개라서 두 개 거는 못 구한다. 아, 진짜. 어쩔 TV? 자, 다음. 우리 집 근처. 뭐야. 와, 씨. 와, 왜 이렇게 많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에디션 자랑합니다. 와, 이 형님. 이 형님 마이무 때 200만원짜리 사주신 형님이네. 기억나. 이 형님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와가지고 샀었어. 아직도 잘 사시고 계시나 보네. 형 인정할게. 야, 인정할게. 이거는 이거 기부 컨텐츠였는데 200만원 쓰신 형님이야. 2시간 웨이팅하고 산거 자랑합니다. 야 지금 가져오면 너는 내가 이거 맛있게 먹어줄게.
이런 거 자랑해도 되나? 아, 유다가 커버스 중이야? 오케이. 욕 못하게끔 해놨네. 동준이랑 동갑입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송도에 전셋집 장만했습니다. 거실뷰 자랑하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뭐야, 이거? 야, 무슨 앞에 궁궐이 있어? 이거 뭐야? 이게 뭔 뷰야, 이거? 이거 인천 송도지,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형들? 이게 뭐야? 아, 진짜? 호텔이야? 와, 이 형님! 넌 네가 사먹어, 임마. 대인관계 자랑합니다. 카톡에 지인 500명 넘는 사람 몇 분 계십니까? 저 500명 넘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나 2500명 있어, 이 새끼야. 다음. 오타니 출국긴 직관했습니다. 서울 시리즈 직관 다 갔다 왔어요. 와, 와, 형님 존나 부럽다, 인정. 와. 와, 존나 크다. 와. 와, 씨. 와, 비율 봐봐. 존나 크네. 어제 한국 프로레슬링 직관 간 거 자랑 한번 해볼게요.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레슬링이 있구나. 우와. 이거 자랑해요. 이거 있는 사람. 고맙습니다. 특이한 직업 자랑하겠습니다. 프로야구 그라운드 키퍼로 근무입니다. 어? 삼성? 뭐야? 키퍼가 뭐야? 그라운드 관리? 우와! 우와, 진짜 특이한 직업이다. 우와, 신기하다. 인정! 신기한 거 인정. 와, 야무졌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 직업이 뿌듯해서 올려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는 제 직업이 뿌듯해서 올려봅니다. 오! 쌉정. 물티슈 최대한 안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니까 이거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1999년 한국 시리즈 하나 이글즈 우승부를 자랑합니다. 와! 와, 진짜 이건 귀한데? 근데 이거는 기념품인 거잖아. 그래도 기념품이라도. 인정? 아, 집 사서 인테리어를 하셨구나.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이쁘다. 와, 형님 너무 잘 해놨다. 원래 이 집이었는데. 와, 너무 멋있다. 내 차 번호판 자랑하겠습니다.
있어요. 뭐 찾아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찡찡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드님이신가 보네. 아드님 자랑. 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주주 자랑하겠습니다. 560퍼야? 왜 나 이거 볼 줄 모르겠지. 넌 네가 사 먹어라. 탁구 상장 자랑합니다. 와! 처음 초보자 6부부터 시작해서 2부까지 올라갔어? 와, 2부까지? 우정인 선생님께 치킨 받은 거 자랑합니다. 일상생활 자랑. 뭐야 이거? 뭐야? 봉선영님이야? 키우는 물고기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잠시만, 이 형님 어디서 키우는 거야? 잠깐만. 뭐야, 다라 세숫대야에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자랑할 게 이것뿐입니다. 일시백 천만시만 일시백 천만시만 천만 대출자랑. 나도 대출 존나 돼 있어. 이것도 자랑이 될까요? 오, 헌혈. 아까 전에 중보 미음 티읕 치읕이 뭐야? 전사 레바논 파병팀 탑팀 자랑합니다. 탑팀이 뭐야? 아 근데 형님 죄송한데 인증이 없어. 인증이 있어야 돼. 자격증 자랑합니다. 전기기사, 공동냉동기 개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기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와, 능력자시네. 그냥 봉순이 인증 영상입니다. 수이씨 아니야? 봉주리 사랑해. 지금 기프티콘 줘.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니들도 물쏘잖아. 나도 물쏘야. 미안해. 다음 피규어 자랑입니다. 와! 야, 형님 야무지게 잘 해놨다. 어, 와, 씨. 아, 진짜? 와, 씨. 저에게 뿌듯한 자랑입니다. 지수앤 유나. 감사하게도 제가 만든 이미지를 사용해주셔서 뽕맛질입니다. 짜잘한 거 많지만 굵직굵직한 것만. 오, 야, 오, 너무 신기한 게 많다, 여러분들. 건물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 송동구에
예? 아니 실화야 이거? 아니 200억짜리 건물 건물 자랑이요? 아니 이거 실화야? 아니 예? 아니 평당 2억 원 건물 자랑? 예? 100평이네요? 이렇게 편지로서 연락을 드린 이유, 최근에 저희 관리 건물 건물주분께서 추가로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와. 형님! 우리 치킨 좀 사줘. 와, 근데 이런 거 올려줘서 고마워요, 형님. 솔직히 말해서, 저런 부자 형님들은 뭐 자랑하는 거 솔직히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이거 컨텐츠 때문에 올려주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형님! 다음. 최근에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싶지만 중2병 걸린 딸 때문에 5학년 때 사진 올립니다. 따님 뭐 엄청 이쁘신데? 근데 BJ로 키울 우리 딸을 자랑합니다? 예? BJ 내 얼굴 엔터테인먼트 사장 닮은 거 자랑합니다. 지랄아, 지금 이거 본 거잖아, 너. 아니, 야, 너 이거 인증해. 아니, 아, 내 코딱지 뭐야? 야, 너. 아니, 야, 너. 와, 이 새끼. 와, 센스 지렸네. 와, 뭐냐? 빚 갚은 거 자랑합니다. 아, 3,000만 원 빚 갚은 거. 오케이. 와, 씨, 개웃기. 대학원 졸업 자랑할게요. 2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동국대. 자취방 FM 10년간 약 11,700시간 한 거 자랑하겠습니다. 진짜 미친 새끼. 야, 그냥 실제 감독을 대비해 그냥. 어? 아니. 오! 와, 진짜? 야, 당첨됐어. 이거 얼마야, 여러분들? 이거 이쁘다. 이거 얼마야? 어? 이건 그렇게 안 비싸? 어? 그러네? 왜 안 비싸? 원래 존나 비싸잖아. 형님, 저도 지리는 뷰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자, 다음. 아버지가 인자강인 게 자랑입니다. 김진아 자가 주택을 자취방이라니. 특수공작? 야, 나 이거 처음 봐. 이거 뭐야? 야, 너 이거 올려도 되는 거야? 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야, 아빠 지워, 이 새끼야! 아니... 와... 와... 와, 이 형님 존나 감성있게 사네. 넘나 힘들지만 봉준님 방송 보면서 한땀 한땀 조립할 수 있었고 다신 안 할 거지만 만들어서 너무 뿌듯했다. 살면서 가장 노력한 거 자랑입니다. 아, 형님 너무 자랑인데? 너무 이쁘다. 근데 이거 만든 이유가 씨발 내 방송 이렇게 다 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와... 야, 재밌다, 이 컨텐츠, 여러분들, 인정? 존나 다 신기하다.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약간, 다 못 보는 점 이해 좀 해줘. 아, 게임 장비 사셨구나. 카리나 윈터 바로 앞에서 본 거 자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갈게요. 네, 그만 찍고 이동할게요. 야, 이거 포옹 걸어왔는데? 야, 고3 봉박이야? 우와. 야, 아오, 토트넘 방한 때, 어, 그래 수능 잘 봐, 야 임마, 너 수능 이번에 수능 보는데 무슨 이걸 보고 있어 임마, 애들 자랑. 봉준아 우리라 애기 둘만 낳아서 잘 키워봐. 너무 행복하다. 완전 다른 세계야. 딸이 최고야. 아들 둘은 슬슬 말 안 듣는다. 야, 어, 너무 귀여워. 형님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많이 잘 사시네요 형님. 아 아니네 이거. 아 그치 이거 그 거기 간 거지. 옷가게구나. 야, 씨. 형님도 예 치킨 야무치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미국 출장 중에 예? 아, 난 숭실대 총장 자랑한다는 줄 알았는데 무슨 WWE 직관 간 거 자랑합니다. 와, 이게 현장감인가? 와, 진짜 존나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와. 오, 용호랑 진호 형이랑 이게 있네? 와, 완전 코앞에서 직관했네? 어. 오디션 국가대표? 오디션이 그 리듬게임 말하는 건가?
와, 아 진짜? 아니 국대셨어? 아 진짜? 개 신기하네. 월디페 자랑합니다. 와, 재밌게 놀다 오셨네. 19년에 받은 거 자랑. 아하, 문화상품권 받은 거. 어? 인방에 쏜 별풍선을 자랑합니다? 6만 5천 개? 오. 저희 엄마가 가꾼 마당에 있는 꽃 자랑합니다. 이야, 너무 잘 해놓으셨다. 와, 내 카톡 셀럽 인증하겠습니다. 우와. 치킨 기프트. 오, 직접 사인 받은 손흥민 박지성 유니폼 자랑합니다. 뭐야, 나랑 사진도 찍으셨네? 야, 씨. 옛날 한국 집회 자랑 좀 할게요. 인정, 인정. 방금 산 초고가 청소기 자랑합니다. 다이소 5,000원에 샀자 연. 아, 형님 김봉준이야 이름이? 와, 근데 이거 형님 죄송해요. 진짜로 나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동명이인들한테 쪽지 한번 온 적이 있어. 진짜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래서 이름이 김봉준인데 별명이 김봉준이래. 그게 말이 돼? 여러분들? 아니 존나 이름이 김봉준인데 별명이 김봉준이래. 어? 이름이 김봉준인데 별명이 김봉준이라서 뭐라 뭐 어쩌겠어? 어? 와. 오, 장학금 받으신 거. 봉준이 형 안녕하세요. 집안 대대로 살골이 유전되는 자랑 한번 해봅니다. 살골이 뭐야? 3년 만에 40억 다 쓴 거 자랑할게요. 아, 근데 이런 인증은 없으면 안 믿어. 의미 있는 달력 자랑합니다. 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 아들 자랑 플러스 결혼식. 예? 집앞 마당 결혼식요? 예?
아,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집안 마당인지 아닌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인증이 더 필요합니다. 예, 이건 안 되죠. 신발에 미친 자, 신발 자랑 좀 할게요. 여기도 봉준, 저기도 봉준. 아, 여기도 봉준. 여기도 봉준. 여기도 봉준. 여기도 봉준. 동네방네 봉준, 봉준. 야, 나 나이 어린 거 자랑할게. 07년생? 07년생? 저게 묻힌 콘크리트구나. 와, 내가 아는 07은 07 토레스밖에 모르는데.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37살에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고생했는데 너무 기쁩니다. 조만간 프랑스 해외 출장도 가게 되었습니다. 하시네. 외국계 회사 다닙니다. 입사 때 받은 오퍼 메일입니다. 모건? JP 모건? 아, 인증이 없어. 형, 자랑 좀 해볼게. 영상이야. 18년도 고딩 때부터 프로게이머 꿈이어서 피방 다니면서 랭커 찍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썩면 닮았다고 해서 올려요. 봉순입니다. 이 새끼 블랙시켜. 뭐야 이 새끼? 와, 아니, 아니, 형님 너무 많이 모았다. 장 현역 시절 사인 자랑. 인증 없으면 뭐다? 야, 잠깐만. 야, 근데 왜 이렇게 싹 다 인증이 없냐? 와. 여자친구가 해주는 집밥 자랑합니다. 예?
노인증 안 됩니다. 여자친구 없어요. 예? 크림 판매 내역 자랑. 신기하다. 아니 뭐야? 5,400개를 팔았다는 거야? 와. 야, 형님도 치킨 드십시오. 예. 여러분들 많이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네. 이게 뭐지? 착한 와이프 자랑한다고? 뭐지? 보자. 힘 퇴사한다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말하네요. 형님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이게 돼는 좀 그렇습니다, 형님. 예, 저도 이제 요즘에 이게 돼가 돼. 죄송합니다. 예. 예. 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 어, 기프티콘 드릴게요. 정윤종 찐팬 자랑할게요. 정윤종의 오래된 팬이다. 이번에 살면서 처음으로 글을 하나 작성했는데 많은 분들이 반응해주셔서 좀 부담스러워 팬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해기 공식 카페 가입. 이게 뭐야? 아, 개근상. 아. 여자친구 봉순이 자랑합니다. 형 근데 마크를 아시네? 뭐야? 실시간이구나. 일단 나는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 여자친구가 일단 같이 있었다는 건 뭐 놀러 온 건가? 일단 양말을 신고 있는 것부터가 일단은 이상하고 뭔가 여동생 느낌 나는데? 난 믿지 않겠어. 완벽한 인증이 있어야 돼. 여자친구 자랑은 완벽한 인증이 있어야 돼요. 어? 내가 쏜 별풍선 자랑? 와 이 형님 진짜 25만개? 와 이 형님 근데 나처럼 휴대폰으로 찍었나보네. 아 예일대구나. 와
한효주 누나 실물 직관 인증? 감사합니다. 와, 피부가 말이 안 되네. 내가 만약에 저렇게 앞으로 갔으면 피부 다 터진 거 다 보였을 텐데. 와, 이거 아까 전에 본 게 여기까지 갔어? 야, JYP 근데 어디 갔냐? 아니 형님, 스타벅스 텀블러 모음입니다. 그거 전대요. 아니, 아니 형님 이걸 왜 모으기 시작한 거야? 아니 나 진짜 궁금해. 이걸 왜 모으기 시작한 거야? 왜? 피규어 같은 건가? 그런가? 백수에서 박사 과정까지 자랑 좀 하겠습니다. 뭐야 이 형님? 120만 개 쐈는데? 누구야? 저도 나이 한번 자랑해 볼게요. 08년생. 와. 와, 진짜. 야, 너가 1등이다. 와, 개부럽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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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일 부러운데? 어? 야, 08년생은 08 드록파밖에 몰라. 어? 와, 이건 08 드록파. 레전드 여자친구 인증. 아, 여자친구를 인증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우리 집 귀여운 무부기들 자랑합니다. 존나 귀엽네. 무부기. 집 앞 마당 결혼식 인증. 와, 이 형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와, 형님 와, 형님 금수저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 뭐야? 형 뭐야? 아들도 엄청 잘생겼던데?
뭐야? 최강야구 제작진이야? 아이씨, 개나 낀 게 쿠팡 플레이 이거 표시였는데 씨발 이거 재생 버튼인 줄 알고 재생 눌렀네 이씨. 봉순이가 자랑하는 경기도 신축 아파트야. 봉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자산 자랑 좀 할게요. 아이씨. 어? 야 형님 이런 말씀 아이고 변비 걸렸다니 청이 고맙습니다.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예 형님 뭔가 이렇게 하트 있고 이래가지고 좀 역시나 했는데 야 역시 좀 예 나이가 있으신 형님이었네요. 예 봉순이입니다. 쌩얼 재성녀 나름 동안이라서 자랑해봅니다. 신랑도 봉빡이고 나이는 지수 누나랑 동갑이야? 맞아? 40살이야? 야. 인정? 여친 인정. 아니 두 단이 아니야? 어? 윈터 사투리 직관 인증합니다. 수지가 인사해준 거 자랑합니다. 따뜻한 울림과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었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분 야! 야, 야, 야! 야, 임마! 너 죽어, 임마! 어? 개백수 1년차를 왜 자랑해? 우와! 이게 우리나라 돈이야?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우와.
이건 또 뭐야? 3,000만 원 2등 당첨? 바야흐로 2011년 12년 로또 2등 당첨 자랑합니다. 200만 원만 좋은 데서 술 먹고 잔돈 부모님 잔돈이 아니라 남은 돈이겠지 임마. 어떻게 어? 주돈보다 잔돈이 더 많아. 2,800만 원이 어떻게 잔돈이야. 어? 나머지 3,000은 시골 할머니 집 보수에 보태 쓰시라고 보낼 때 기념으로 찍어둔 사진입니다. 와 좋은 술 200만 원 드셨다. 탈락. 만명 넘게 쓰는 아프리카 개발 프로그램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플러스?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아프리카 TV 플러스가 뭐야? 뭐지? 아니 이게 형님 이게 달러예요. 360만 4억 넘는 거지? 아니 360만 개? 와 형님 형님 형님은 제가 치킨을 배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와 다 인증해주시네. 너무 감사하게. 360만 개면 직접 날아가서 너가 튀겨줘야겠는데. 와 진짜 화이팅이십니다 형님. 야 근데 야 아까 전에 그 JYP 걔 왜 없어? 내 얼굴 엔터테인먼트 사장 닮은 거 자랑합니다. 야 너 일단 너 지금 키키키육 시오세계 인증 야무진 후 너 일단 우승 후보야. 너 지금 완벽한 우승 후보야. 어 16kg 다이어트 성공 자랑. 인증 없으면 뭐다? 맞잖아. 여기를 형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야? 사장 대표님이야?
뭐야 이건 또? 뭐 이렇게 어번던스 여기를 운영하시는 건가 본데? 요씨 방송 출연 뭉쳐야 찬다 촬영 후 포토타임 아 여기 나가셨다고 아 통장 잔고 자랑합니다 형 이게 재테크야 싸이랑 뉴진스 직관 자랑합니다 형 살 좀 많이 빠졌는데 안 되는데? 어? 우와! 아이유 콘서트 갔다가 앞자리에 박명수, 유재석, 양세창님 있었는데 돈 주고는 못 보는 유재석, 박명수님 3시간 동안 비방 꽁트 직관한 거 자랑합니다. 와 진짜 아피네 이거는? 와, 씨. 와, 이, 와, 야, 이런 거 신기하다. 여자친구 있는 걸 왜 자랑하는데?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제 태어난 쌍둥이 자랑한다고? 송아지. 와, 계속 올라오네. 우와. 좀 닮았어. 좀 닮았는데 그래도 네가 좀 더 잘생기긴 했어. 이건 뭐야? 아, 정팔이구나. 아. 예? 예?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아. 아니 스타킹에 이렇게 뭐지? 와, 아니 스타킹에 출연하셨는데 이렇게 크신 거구나. 와. 씨. 아니 진짜 여러 사람들이 많네. 여러분들? 와, 9년 전 스태포드 브릿지 가서 첼시 리버풀 직관한 거 자랑 좀 하겠습니다. 아자르 있을 때네.
와, 완전 앞에서 봤네. 와, 크루토가 있을 때네. 와, 제라드. 스타. 잠시만, 얘, 그거 아니냐? 잠시만, 얘 스털링 아니냐? 와, 미쳤다. 와, 이걸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네. 와, 와, 미쳤다. 와, 이틀 전에 아들 태어나셨어? 와, 형님 인정. 치킨 드릴게. 인정. 전 사령부는 매년 탑팀 선발대회를 열어 전투로 최우수 중대를 선발하는데 이를 탑팀이라고 한다. 야, 이 형이 아까 전에 파병 갔다 오신 형님이잖아. 예, 인증 인정. 치킨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아, 씨발 놀래라. 뭐야 이거. 나야 저거? 아까 그분이시네. 165kg 형님. 와, 아까 전에 문신까지 인증해주신 형님이 이 형님이시네. 와, 아엘루나가 있네? 와, 씨. 여우티 22박스 충신 자랑하겠습니다. 야, 인정. 와, 넌 치킨 먹어라. 와, 씨, 무슨 22박스를. 형님 건물주시네요. 사주세요 우리를. 예? 와, 건물을. 아니, 건물주가 왜 이렇게 많아.
2015년 무한도전 가요제 직관 자랑? 와, 씨. 양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아니. 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세 개만 볼까? 그러게 여러분들 봉순이가 많이 없네. 아니 봉순이가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네 그냥. 쿠팡플레이 낚시 플러스 여우티 스물도 박스 치킨 낙수 성공운. 봉순이 이제 뿅 봉준이 사랑해. 수윗이 아니냐고. 어? 야 근데 봉순이가 4명밖에 없네 여러분들. 이 사람 4명밖에 없네. 와 씨. 아니 시청자가 3만명 가까이 있는데 무슨 여자가 4명밖에 없어. 너희들 다 남자야 그러면? 어? 야 니들 다 남자야? 어떻게 3만 명에서 4명밖에 없어 이게. 1000개 고맙습니다. 누구야? 아이고야 1000개 고맙습니다. 변비 걸렸다 형님 고맙습니다. 야 아니 봉순 비율 1% 지리네. 니 와꾸를 가봐라 여자가 니 방송을 보겠냐? 야 봉순이 찾기도 가야되나? 야 봉순이 찾기는 진짜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봉순이 없냐? 어? 아 없으니까 씨발 4명 있겠지. 아이. 봉순이들은 하렘 속에서 방송보는 중이네. 개이 되겠구만. 야 근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어떻게 3만명 보고 있는데 4명이 4명밖에 없냐? 어? 있다니까 찾으면 무조건 나와. 우와 오타니랑 다르비슈를 인터뷰를 하셨다고? 우와 큰딸을 봉수지로 이떡시키겠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아닙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예 괜찮아요 형님. 예 괜찮습니다 형님. 형님 이거 저 주세요 형님. 아 건물 자랑하셨구나. 아. 가슴 뭐냐고? 이거 매직으로 그렸어.
진짜 지 같은 건 세상에 저렇게 생긴 애가 있을 듯. 형 봉순이 글 좀 그만 들어가 네 명으로 만족해. 아니 이 새끼 미친 새끼야. 이걸 왜 올려 임마. 어? 아침 발표하고 봉순이 찾으면 무슨 신보냐 다 탈봉했지. 아니 씨야 진짜. 어? 누나야? 11살 누나야? 아 누나인가 보네. 그러면 뭐야? 40살이야 누나가? 아 좋아. 야 니들 좋아. 이제 없다? 야, 1등 뽑은다. 어. 잠시만. 야! 1등 JYP 간다. 사장님. 인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야 근데 너 오케이 인정. 야 아니 이 입모양이 존나 빡치네 진짜로. 시발 눈반증 감은 게 존도개네 키키키키키요. 아니 야 그래도 피부는 존나 좋다 너. 야 너 1등해라. 어 야 씨 뭐지 이게? 고맙습니다 1등. 에이 이게 어떻게 인증이야. 야 너가 JYP야? 외국어 1등급? 봉준아 커플팰리스 예능에서 너 닮은 두부상 있음 권영진이라고 너도 살 빼면 봉순이들 많아진다. 에이 네 제가 JYP인데요. 에이 안 믿지. 에이. 데스에서 밑으로 내려. 에이, 이거 도영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알아? 에이. 야, 인증을 할 거면 봉순이들 인증을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 정도는 적어줘야 돼, 봉준으로. 어.
이게 인증이지. 진짜 공순이는 치카야밖에 없지 않아? 시옷 일반화는 쪽팔려서 밖에 나가서 저 사진차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은 쳐다보더라. 어? 잠깐만. 16살 차이 남편? 표정도 저렇게 인증해야 되나요? 배우 우현님 닮으셨는데. 예? 16살? 아르 누나도 있잖아, 칭봉순. 아니. 아니, 그러면 잠깐만. 96년생 80 80은 몇 살이야, 여러분들? 80은 몇 살이야? 만 What? 45이라고? 29이라 45이라고? 봉준아, 예능 커플팰리스에서 진짜 너 닮은 흥랑 두부상 나옴. 한 번만 검색해봐. 커플팰리스 두부상. 그게 뭐야? 뭐야? 봉준아 JYP 저분 아이디 좀. 에? 뭐야? 이 누나 누구야? 누구야 누나! 누나 잠깐만 걔 가만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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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구야? 링크등을 여기서 찾네. 누나 아이디 뭔데? 아니 250만 개를 쌌는데? 240만 개? 아 씨발 파머형이네. 아이씨 그럼 아니 파머형 형수님이셔? 딸이야? 본인이라고? 아니, 씨발, 저 형이 갑자기 뜬금없이 여장을 왜 해, 이 새끼들아. 아니. 야! 야, 바로 바꿔서 봉순이 컷, 봉순이를 찾아러 간다. 봉순이들 다 올려주세요. 야, 이 자랑 게시판을 바꿔라, 봉순이로. 그래가지고, 저기, 그, 뭐야, 등급 완전 다 낮게 해가지고. 어. 등급 네, 바로 쓸 수 있게끔. 어. 형, 그만 좀 해. 사명으론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봉순이는 도용 전나 많으니까 무조건 인증하는 걸로 해. 어, 인증하는 걸로. 우와, 뭐야? JYP도 여장하면 봐주나요?
와, 형님 묻혔네? 뭐야 이게? 아니 형 뭐야? 아니 형 뭐야? 형 왜 이렇게 잘 살아? 아니 아니 이 새끼는 뭐 말을 해도 뭐 집이 룸빵 같네라고 하네. 이 새끼들은 무슨 말을. 위화강제로. 아, 봉순이잖아. 봉순이 말고. 올려주세요, 봉순이 여러분들. 예. 봉순이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치킨 드릴게요. 아, 치킨 오버하고 킥뷰 한 달치 드릴게요. 킥뷰 한 달. 왜냐 인증해야 되니까. 킥뷰 잘 받았습니다. 인정. 아, 이분 드릴게. 아, 이분 네 번이나 인정했고. 그 다음에 남편분이 80년생인데 본인이 96년생이래. 아, 인정. 이분은 줘야지. 16살 부부라서. 이거는 인정, 인정, 인정. 동생아, 인정. 인정할게, 이거는. 봉순인데 씻고 인증하기 귀찮아서 그냥 안 함. 나 같은 사람 많을걸. 주말에 안 씻고 보는 사람. 이 얼굴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거 인정. 그냥 사진 찍어서 사진 있는 거 올려. 사진 원래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인정하면 되지. 괜찮아. 이거 인정할게. 왜냐면 여성분들은 화장 안 하고 올리기 지금 실시간 인증 올리기 빡세니까. 그치, 디코를 하면 되니까. 이거 해가지고 디코를 하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알지? 아니, 디코로 모이라 하면 니들이 모일 거잖아. 디코로 모이는 뭔 디코로 모여. 니들이 계속 디코로 모이자고 하는 건 니들이 모일 거잖아. 뭔 개소리야. 니들이 디코로 올 거면서. 계속 또 개드립 날리려고 디코로 모이라고 하는 거지. 뭔 개소리 하고 있어, 씨. 디코 까는 중 물결 펴. 아니, 아, 진짜, 씨! 아니, 봉순이, 아니. 봉순이 인정하라고, 봉순이. 봉순이 인정하라고, 봉순이. 제발. 아, 씨. 아, 진짜 더럽다, 봉순, 호. 오! 아, 근데 누나는 솔직히 말해서 쌩얼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그 전에 있던 사진 올리면 돼. 여러분들,
아 근데 이 누나는 진짜 이 누나는 자신감이 있어 진짜로. 이 누나 방송도 하신 누나 아니야? 어. 봉순이. 어? 수줍은 봉순이입니다. 19년부터 봤어요. 근데 진짜 안 씻고 화장 안 해서 이게 최선이에요. 봉순이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요. 아니 지금 안 찍어도 돼. 원래 있던 사진 찍어도 돼. 원래 있던 사진 찍어도 돼. 너무 고마워요. 예. 너무 찐 생얼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 바한데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누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얼을 달라는 거 아니야. 고마워. 진짜 137이구나. 야, 진짜 누리 보고 130이라 너가 진짜 137이구나. 저 진짜 찐 봉순인데 전남친도 전전남친도 다 봉빡이어서 내 인스타나 지금 인증하면 전남친들이 보고 있을까봐 못 올리겠어요. 정직원 민지님 맞는 말이거든? 근데 한번 올려봐. 전남친한테 한번 카톡 한번 받아보자. 잘 지내고 있었네. 진짜 사안의 장으로 가보는 거야. 레전드야 레전드. 어? 레전드라니까. 누나는 올리기만 하더라도 그냥 바로 인터뷰 갈게. 진짜로. 아 근데 현남친 있으면 안 올려야지. 그건 맞지. 오아 잠깐만. 야 이 새끼야 이건 모니터에다가 한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뭐 아닌 입체감이 없는데? 또 머리카락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봉순이 한 분 동영상으로 목소리 올렸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오 찐 봉순이 사진은 올려도 된다 해서 저런 거 아님? 야 진짜 봉순이시네. 원래 있던 사진 찍어도 돼. 야 많은데 봉순이? 태교도 봉준님 방송으로 했어요. 봉순이 누나 이것도 가려야지. 누나 이건 왜 안 가렸어. 아 나 진짜 누나 중학교 때부터 봤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프리카 많이 봐서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어요. 아니 고등학교 친구들 많이 보는 거 상관없다. 내 방송 다 보는 게 아니라고 얘야. 어? 내 방송 주민번호 4 뭐야? 괜찮다고 얘들아. 봉순이들아. 와 봉순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사진으로 올려달라고. 사진으로 찐 봉순이입니다. 아씨 우와 진짜 욕차 나오네. 와 진짜? 애 엄마이긴 한데 봉준이 팬이에요. 와, 아니 누나 왜 이렇게 예쁘셔? 구름인 줄 알았어. 말이 돼? 너무 예쁘신데? 야, 씨. 아 그러게 뒷자리에 이렇게 애기 있네.
저 사람이 나보다 누나라고? 아 진짜 내 딸 이렇게 생기면 진짜 너무 좋겠다. 아 갑자기 우울해졌어. 와이프도 봉순이고 태교도 로나2 보면서 했습니다. 같이 보는 중입니다. 아니 잠깐만. 아 이래서 요즘 욕하면 안 돼 진짜. 아 진짜 요즘에 이러면 욕하면 안 돼 진짜로. 아니 로나2로 욕 아 로나2로 애기도 과몰입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일단 치킨 기프티콘 드시고요 형님. 제발 방송 좀 꺼주십시오. 예. 방송 좀 꺼주십시오 형님 제발. 롤챔프님이랑 사귀실 때부터 봤어요. 보라 팬입니다. 요즘은 남친이랑 같이 봐요. 성태님 팬이에요. 보라 좀 많이 해주세요. 내가 그 따학쇼를 봤다고? 제가 좋아하는 짤 투척하고 갑니다. 하고 나서? 백두산 또 가고 백두산 또. 누나 이건 짤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짤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풍투대 니가 사귀라 그러는데 그 와꾸리 유랑 히든이네 숨기고 싶긴 하다. 합성 아니에요. 죄송한데 여기 채팅창 보시면 백두산 또 가고 백두산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 합성이냐 여기서도 지금 아니야? 벌써부터 합성이냐고 물어. 구라치지마. 저게 어떻게 사람이야. AI잖아. 물에 192시간 불렸나. 고릴라 멍때리노. 야 봉순이 너무 많다. 와 대박 많이 올려줘서 고맙습니다. 봉순이 분들 감사해요. 어 봉순이 왜 이렇게 많아? 상상한 자격고차님. 03년 봉순이? 아까 전에 계속 오리볼리던 애가 봉순이었구나. 아이구야 치킨 줄게 치킨 줄게. 맛있게 먹어 오리랑 같이. 이 뭐야 이거? 오늘 처음 와봤는데 진짜 지대십니다 형님. 와, 아 쌩얼이니까 가려도 이해해줘. 인정. 전에 이벤트로 봉준이께 아프리카 샵에서 신발도 선물 받았어요. 아, 진짜로? 와 여자들 봉준이 방송 은근 보는구나. 다음엔 봉준이 방송 본다고 커밍아웃해도 되겠다. 차기 EBS 방송되게 노 키키키요. 필살기 쓰셨네. 아니 떠가워연. 아니 내 방송 너무 많은 사람이 봐 진짜. 애기들아 아저씨들이 미안해. 아니 진짜 바르게 살자. 아니 진짜
아니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진짜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꺼주세요 형님. 치킨 기프티콘 받고 꺼주세요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형님. 제발 형님 제가 꺼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형님. 제발 형님 치킨 두 마리 드릴 테니까 제발 꺼주세요. 제발 야 두 마리 드려 두 마리 드려 저 형님. 아 제발 얼굴이 뜨거워 얀. 오야 봉순이들 너무 많다 형들 인정? 왜 이렇게 많아? 치킨 기프티콘 드릴게요 봉순이분들. 여기 EBS예요? 왜 이렇게 많아? 이제 진짜 욕하지 말자. 안 되겠다 이건. 애기들아 미안. 부끄준 부끄준. 저 사진 인쇄해서 모니터 옆에 붙여놓자. 우리도 18년부터 봤어요. 다들 와이프가 봉준이 보는 거 싫어한다고 글 많이 쓰는데 저는 남편이 싫어해요. 하지만 꿋꿋이 봅니다. 아니 누님 아니 누님 아 누님이 아니라 얘야. 아 친구야. 아니 한 살 차이니까. 아니야 남편이 싫어하면 보지마. 왜 계속 보고 있어 이걸. 어? 보지마. 남편 몰래 이걸 왜 봐. 치킨 3마리. 8년차 봉순이의 봉순이 자랑? 8년차 봉순이가 키우는 5개월 봉순이. 그러니까 내가 봉순이라서 이름을 봉순이로 지음. 남자친구는 감박이. 나는 봉순이. 미래의 시청자에게 인사해. 와 진짜? 영서포티 개자씨들이 미안해. 와... 애들아 미안해. 아저씨들도 채팅 이쁘게 칠게. 난 이제 채팅 안 칠란다. 진짜 채치는 형들도 이거 보고 좀 순화해야 돼. 아니 너무 쌩얼인. 우리도 채팅을 잘 쳐야겠다. 나 뜨거워지네. 아니 너무 쌩얼이야. 감스트야? 아, 봉준아, 아 이런 보는 거 자제해야겠는데 키키키우. 근데 여긴 비들 뭐하냐? 모자 안 쓰고 사진 올리면 봉준 오빠가 치킨 주는데 나였으면 바로 올렸다. 치킨 주는 봉준 허. 애국 방송인의 태교로 보기 좋은 방송. 와 진짜 찐봉순이시네 진짜로. 와 치킨 드릴게요.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V로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 왜 이렇게 TV로 많이 보시지? 어? 부산광역시 북구 01년생 봉순이. 나중에 봉순이 봉박이 소개팅 시켜주는 컨텐츠 해도 괜찮겠다 키키우. 설마 이거 뭐야? 아니지? 오? 아 목소리 봉순이. 치킨 고마워요. 야 이쁘시네. 어. 근데 아이디가 봉줄이 각지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후방짤 보면 안 되겠다. 아니 근데 봉수 아니 진짜 아니 누님 아니 누님 아니 왜 이렇게 내 방송 아 내 방송 왜 이렇게 누님들이 많이 보시는 거지? 아니 잠깐만. 아 예 누님 반갑습니다 누님. 예. 아니 누님
울산 사는 에셈맘입니다. 봉준님 방송 본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올해 말 시험 친다고 아프리카 지웠다. 봉준님 방송 보고 싶어 못 참고 다시 아프리카 깔았네요. 저번 마크 때 아임닭 구매해서 우리 아이들 암칩으로 정말 잘 먹었어요. 늘 건강하세요. 아니, 마크를 보셨다고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누님. 아니, 잠깐만요. 누님! 두 개 드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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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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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예, 고맙습니다, 누님. 아이, 감사합니다. 무적단을 보셨다고? 아니, 힐당에서 하셨다고? 아! 봉준이가 왜 이렇게 많아? 봉준아, 이러니까 커머스가 잘 되지 구매력이 남달라. 어! 21년도에 롤 중계 때문에 아프리카 보다가 항상 상단에 계셔가지고 보라 할 때 보게 되어서 이제 심심하면 롤이랑 같이 틀어놓습니다. 아, 누님이시구나. 이쁘네. 아이디도 젠지 우승이야. 상단 유동이네. 아. 찐 대만인 봉순? 저는 5년차고요. 한국인 남친도 7년차 봉박입니다. 我是 봉준의 팬스. 봉준 짜요. 아니, 거짓말 치지 마. 아니, 그때는 인도네시아 봉빠기가 있더니, 아니, 이번에는 대만 봉순이가 있다고? 아니, 뭔 소리야. 아니. 我是 봉준의 팬스. 봉준 짜요.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네, 키키키키키. 아니, 아니, 야. 아니, 내 방송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뭐지? 글로벌인가? 세계인가? 아니 잠깐만,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봉순, 대만 봉순이 누나, 근데 이거 인증이 너무 부족해. 왜냐면 인정을 하겠는데 누나가 대만인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것 좀 인정해줘. 저번에 할배 특집 때 아이가 물어본 거 그거 아니었을까? 당신이 야, 이거 끝나고 봉빠기 최고의 나이를 찾아라도 해야겠는데? 구라치지마 했는데 물티슈가 키키키키요. 아니, 세대를 아우르는 얼클봉준 디귿디귿. 이러다가 외계인 봉박이도 나오겠다. 봉준마야? 남편이랑 아들 시댁 가서 봉준이 방송 보는 중? 아, 진짜 누나 고마워요. 안방에 아빠 할아버지 다 깨우겠네. 야, 나 뭐야, 그거 좀 줘라, 콜라 좀 줘라. 와, 남편 몰래 내 방송 보고 있어? 가족 몰래? 와. 근데 봉준아, 이 방에 왜 이리 아주머님들이 많으셔? 어? 예전에 삼성도 사실 때 무창가요제 대기실도 빌려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건 기억나는데. 누나였어? 아닐 텐데. 캐나다 봉순이라고? 야, 이거 끝나고, 야, 봉순이 찾기 끝나고 외국인 플러스 그 다음에 저기 그 뭐야, 그거 좀 해야겠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 최연소, 최고령 글로벌 봉박이 크크 컨텐츠 가지치기 야무치네. 어? 아! 이번에 온 애구나. 아, 본 줄이 냈고. 이쁘던데 남자친구 있는. 성씨 하나정에서 시청자들 사촌 찾을 수도 있겠네. 키키키육 당수가제처럼. 야, 야 진짜 찐 봉순이들이 많다. 야.
키를 찾아라. 야, 얘는 진짜 봉순인 게 바르닥 인증이에요. 제발 단점. 고령자 찾기하면 할부지 깨우는 불효 손자들 출몰한다. 봉순이 인증. 치킨 냠냠.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뭔가 남자친구가 좀 시킨 그런 느낌이 확 나신데 버리네. 진짜 봉순이 맞아요. 인증 이렇게라도 할게요. 이럴 거면 나 홍대 가서 봉준이라도 보고 올게. 봉준이라도? 강남에 숙소를 두고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자. 셋 다 비슷비슷한데. 아, 내가 홍대 갔을 때. 99년생이야? 와, 뭐야! 헐! 와, 진짜 찐봉순이네? 야, 99년생이. 야, 뭐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너? 자녀, 너. 자녀, 와, 인정. 봉순이 야무치로 인정할게. 인정. 치킨 기프티콘 드려라. 14년부터 봤어요, 봉순이. 종이에 침 바르고 붙이셨네. 어? 와, 씨. 언제부터 봤다고? 14년도 때부터 봤. 10년 됐다고? 에? 말이 안 되는데? 맞아? 00년생 봉순이? 우와. 야, 이번에 이제 이거 인증하려고 가입했나 보네. 야, 인정. 홍콩 봉순이. 예? 한국 9년차 봉박이 남편이랑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전 남친 보고 있을까봐 무서운데 남편이 치킨 먹고 싶어서 올려도 된대요. 죄송한데 남편분이랑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이렇게 모자이크 해도 되니까 안 올리면 안 지우지. 그거 올려야 주지. 감전동 살 때부터 봤던 봉준마입니다. 무엔터 민국이 때부터 봤어요. 와. 와. 아, 이 봉준마는 드려야겠다. 아니, 진짜 봉준마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봉준마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봉준마 모임? 와, 씨. 아니, 봉순이가 왜 이렇게 많아? 저 시절에 채팅도 빡셌는데 다 봉순이었다고? 죽이기? 아니 근데 애기들이 방송 보면서 봉준호 말투 따라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귀엽다 봉준호. 이러다 원피스랑 머리띠 커머. 아 진짜 무레이블 큰손 누나야? 진짜? 아니 누나 치킨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신기하지? 여러분들? 뭐야 왜 이렇게 시청을 많이 봐? 아니 남자친구가 보는 거 같이 보다가 봉순이 됐다. 와 진짜 사진 찍으라 한 거 아니냐. 와 씨 남자친구가 찍어달 남자친구한테 찍어달라고 지금 급하게 화장 중인데 죄송한데 화장하고 다시 찍으셔야 돼요. 아 이거 취소할게요. 이거 취소할게요. 죄송한데 토끼 죽이기 누나 이거 다시 올려야 돼요. 화장하고 제주도 봉순이 대학생 봉순이 무엔터 보라팬입니다. 가재하면서 보는 중. 오. 야, 보라팬, 마크팬, 뭐 다 있네. 봉순이, 봉순이. 삭제되었네. 봉준아, 난 여자친구 없어서 할아버지 댁에 급하게 왔다. 인증 준비됐어. 대만 팬 여권 인증 사진. 아니 아니 치킨 기프티콘 드릴게. 와 실화야? 인터뷰 해보고 싶은데? 아이 뭐야 씨 역시 형아 열심히 하니까 목 오픈. 아 전 남친 안돼 안돼 그걸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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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해야 돼. 봉순이 인정합니다. 누가 알아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올려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여기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봉빠기는 존재하는구나. 진짜 야, 아 봉순이시구나. 야, 안녕. 야 인정. 와 핫하게 인정해 주셨네. 9년차 봉순이입니다. 죄송한데 이건 뭐예요? 따님이에요? 아 본인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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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01년생 봉순이 여친 인증. 아까 피규어 올린 사람인데 여자친구 집이라 인증을 못했어요. 여친이 봉순이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11살 나이 차이고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여친은 01년생이고 저는 90년생입니다.
넌 그냥 네가 시켜 먹어라. 마스크 쓰고 좀 가려도 되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니 예, 아이 어머니, 아 치킨 드십시오. 예, 치킨 드십시오. 예, 어머니, 어머니, 예, 죄송합니다. 예, 치킨 드시고 예. 아이고 아들이 유입을 시켰네. 봉순이 인증, 남동생 봉빠기가 인증하래요. 감존농 그 시절부터 쭉 보았던 봉순이에요. 저희 남동생도 봉박인데 한번 올려보라고 전화와서 올려봅니다. 치킨 기프티콘 동생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요. 오, 인정. 치킨 주세요 동생한테. 경남 사는 봉순이입니다. 이게 어떻게 봉순이야? 유럽 여행가서도 봉준이 봤어요. 2022년 유럽 여행가서도 낮에 호텔 들어와서 TV로 봉준이 방송 다시 보기 봤어요. 저 사진은 마이무 때쯤 봉순이 인정. 2015년 때부터 본 것 같아요. 와 진짜네. 와, 씨, 인정. 일하면서 잘 보고 있는 봉순이입니다. 카페 하는 타순이입니다. 아, 진짜. 이야, 원래 타순이인데 타연이 안 계실 때 잘 보고 있어요. 어제 히든언도 일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타연님 앞으로 티키타카 잘 부탁드려요. 타순이? 그 버스요? 잠깐만, 그 버스요? 오모리 말하는 거예요? 요정이 말하는 거예요? 역시 방송만 키면 적자야 키키키키요. 07년생 봉순이라고? 아이디가 즉흥이네, 즉흥이. 티셔츠 도착. 와! 인정. 야, 아니 이제 봉순이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생쇼를 해도 안 주면서 덮어주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이제는 내가 최고령자다. 그리고 해외에 사는이 아니라 해외 봉박이, 해외 봉박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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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이거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순이로 말고 바꿔. 외국인 인증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57세 어머님 나오셨으니. 아니야. 스샷도 못 찍어서 폰으로 찍는 놈이 최고령자가 어떻게 올려? 올릴 수 있어. 카페 가입은 쉬워. 고령자 형님들 카페 사진 올리는 방법 모르신다. 알아. 아니 뭐가 어려워. 잠시만. 자, 이중 복적 가능? 자, 최고령자 형님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공주나, 네이버를 들어가요. 여기에서 무엔터를 쳐. 아니다, 무엔터 카페를 치자. 카페 가입하는 방법. 무엔터 카페를 치면 여기 나오잖아.
여길 들어가. 그 다음에 카페 글쓰기. 고령자 형님이 이제 주무실 시간 아니니? 자,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많이 깨웠다. 들어간 다음에 외국인 최고령 봉준 팬 인증 여기 들어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카페 가입한 다음에 글쓰기. 고령자가 아프리카 네이버 가입부터 하라고 한 네이버 가입은 돼 있으실 거야. 그 정도는 할 줄 아셔. 우리 아버지 카페. 아니 근데 여러분들 막말로 미안한데 아프리카 가는 게 더 힘들어 그렇게 치면. 너무 빨라 좀만 천천히 인정? 해줘. 여러분들? 벌써 복잡. 나 오른쪽 발 싸고 올게. 해외로 이민 가신 해병대 출신 남성분 나오시면 무적안이냐? 이명웅 팬카페 하루에 올라오는 글이 몇 갠데 모르긴 뭘 몰라. 부모님한테 인증글 들고 있으라고 하고 올리는 놈들 있을 듯. 무인터 카페 들어가고부터 눈이 너무 아프다 엄마. 저 형님들 치킨 저도 시킬 줄 몰라. 최고령은 야후 다음이라니께. 아버지들 다음 카페 활동 잘하시던 분들이야. 형님들은 밴드 세대셔서 네이버만큼은 우리보다 더 친해. 형님들 제가 인증하고 치킨 타먹어서 손주 주겠습니다. 시켜드리러 할머니 집 가는 중. 아니 근데 분명 공순이 사명이었는데 엄청 많네. 키키윽 역시 치킨. 브랜드 치킨 말고 옛날 통닭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딸피 저기도 딸피 봉준이 방송 속에 있는 최고의 딸피를 찾아라 최딸차. 아 눈 아파. 한번 볼까? 72년생이라 한번 올려볼라 했는데 57세 누님이 계셔서 포기 기획. 봉준아 손자 녀석이 대뜸 깨워서 사진 찍어야 한다는데 이거 맞냐? 봉준아 해외 팬분들은 치킨 쿠폰 저도 사용 못해 키키키요. 아 그래요? 치킨 말고 백숙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외국인 분들이 있으려나? 중 연령대 지린의 아기들부터 어머님까지 봉주리한테 요구 사항 다양하만 하네 키키요. 약스터인데 좀만 기다리. 봉준아 가장 오래된 팬도 찾아보자. 기프티콘 쓰려면 그 치킨 앱 다운받아서 거기 회원가입도 해야 하는데 어케 쓰시냐. 3중 회원가입이네. 봉준아 닭튀김은 수학 남편이 지금 옆에서 낮잠 중이라 암막 커튼 치고 봉준이 방송 보는 중이다.
저희 증조할머니 97세이신데 사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야, 노방정을 엄청 좋아하시네. 봉순이 분들. 무엔터 밴드는 없나요? 이거 쓰려고 가입했다. 감전동 양팡 때부터 봤다. 아이구야. 아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봉순입니다. 예? LA사입니다. 유입병 보다가 복며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봤는지 모르겠어요. 시차 있어서 시간 방송이 좋아요. 시차 있어서 시간 방송이 좋아요. 자고 일어나도 켜져 있어서 하도 틀어놔서 옆에서 보던 엄마도 복며드는 중. 미국도 놀라요. 김봉죽. 우와. 우와. 아니. 아니 근데 누나, 아니 근데 누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치킨 기프티콘을 줘도 이거 못 쓰잖아. 누나를 뭘 줘야 돼? 아니 키표 한 달치를 드릴까? 봉준 오빠 감사해요. 동생 오늘 생일인데 치킨 꼭 보내줄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3차 인증합니다. 화장 완료했습니다. 물에 입을 완치지 마. 누나 치킨 기프티콘 드릴게. 물에 입을 엄청 좋아하네. 진짜 힘들고 눈물 나는 육아 전쟁 속에서 한 줄기 빛입니다. 갑봉준 어제 마크 히든 못 참아서 범인 찾기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육아하면서 보면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 후루룩 녹아요. 그저 빛 방송 롱런에서 나중에 제 아들도 봉준 방송 볼 수 있길. 애기는 60일차 봉준으로 태교해 봉준 보며 키울 예정. 누나 안 끝났어. 치킨 기프티콘 줄게. 까지 하는데 면상 관리 좀 하자. 고령자 중에서 막내입니다. 81년생. 에이 애기네 81년생. 에이 최고령에 도전합니다. 봉준아 방송 20년 뒤에 봉준 태교 결과물 특집하자. 아니 형님, 아니 인증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형님. 예. 베트남 봉순이입니다. 베트남 사는 토픽 5급 봉순이입니다. 남자친구가 봉준님 방송 자주 봐서 저도 보다가 재밌어서 같이 보게 되었어요. 인정. 아니 키퓨 알려드릴게요. 예. 미쿡인 인정하겠습니다. 패스포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봉준 미쿡에서도 잘 보고 있어요. 장난이고 이중국적 인증입니다. 아 이중국적이시구나. 아 그때 아
아니야, 마사지 누나 아닐걸? 아니야, 아니야, 물금은 아니야. 그 마사지 누나는 아니야, 아니야. 비타민 주신 누나인데 일단 69년생 나왔습니다. 예, 69년생 나왔습니다. 69년생. 예. 56살. 예, 56살. 중국인 8년 봉박이입니다. 7, 8년생이면 목욕탕 물 펄 때부터 봤어요. 나이 3, 40대를 함께하는 와드봉 따랑해요. 죄송해요 누나. 에. 아니야 아니야, 너무 젊어 누나. 안돼. 다른 의미 최고령입니다. 이게 뭔데? 미국인 봉박이. 학생이인데 방학이라 190시간인데 200몇 시간인데 다 볼 예정. 고령으로 가면 꼭 져서 50시간 플러스 되길. 7월에 한국 갈 예정인데 치킨 주시면 맛있게 먹겠음. 봉준이 형 사랑해. 내 15년 유학생활 스트레스 해소제였음. 넌 유학을 간 거잖아. 안 돼. 장난이고. 치킨 그프티콘. 44살 아저씨입니다. 인증은 사진 귀찮아. 기프티콘 필요 없고 이런 아저씨도 있다. 예? 단일 국적 외국. 호주입니다. 바르다 여우티 엄마한테 호주 배송시켰다가 귓방망이 맞을 뻔했습니다. 아니 너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야, 아이디 알려줘. 아이디 알려줘. 야, 아이디 알려줘. 야 잠시만, 시드니야? 잠깐만. 아 시드니에 있구나. 오케이. 찐 외국인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뭐, 아니, 한국인 아니야? 한국인 아니냐? 저 정도면 크크크크크. 아니, 아니 형님 뭐야? 아니 잠깐만, 이 형님 잠시만, 인터뷰 가능한가? 아니 형님 인터뷰 가능한가요? 형님 전화 가능한가?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진짜 외국인이신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근데 어떻게 채팅을, 아 채팅이 아니라 어떻게 채팅을, 아니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호주 사는 부부? 봉준, 시드니. 중국인이 봤을 때 형이 진짜 중국인 같은지도 궁금하네. 오스트레일리안. 남편이 한국말 봉준이랑 철구 보고 배웠습니다. 옆에서 남편 봉준이 방송 맨날 보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니 실화야? 미국 파일럿 봉박이.
한국 미국 복수국적 파일럿 봉박입니다. 실제 잘 보고 있습니다. 시차 오히려 좋아요. 시간 방송 너무 좋아요. 인생의 낙. 와이구야 대박. 일본인 봉순이입니다. 어? 저는 일본인이에요. 남편이 한국인인데 결혼 전부터 맨날 봉준님 방송 봐서 저도 팬이 됐어요. 참고로 이번 주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축하해주세요. 밀로틱 지금 너무 웃겨요.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와! 잘생겼다 봉준님. 와 대박. 아이고야 300개 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디코나 통화 가능? 야, 왜 이렇게 야, 보라 좋아하는 봉순이들, 마크 좋아하는 봉순이들 이렇게 두 개 나뉘어져 있는데 롤이랑 스타는 아예 안 좋아하네. 46세 팬입니다. 79년생. 죄송한데 애기세요. 예. 애기세요. 죄송한데. 지금 69년생 나왔어요. 홍콩 봉순이 2차 인증 갑니다. 83년 봉박이 황금 파일이 노방정 시킨 사람 형이다. 그때는 미안했다? 아, 이 형님이 노방정 시킨 거야? 아니 대장님 미안해. 네이버 카페 인증이 못함. 뭐야 피크리. 아니 똥까미 잠깐만 내 방송국에 해. 내 방송국에 미군 봉박이라고? 찐 미국인인가? 아니지? 호주 봉박스. 호주 사는 3년차 봉박입니다. 아, 영주권 상태고. 중국인 봉박. 형 검색창 밑에 네모 작은 거 4개 누르고 봐 보기 편함. 검색창 밑에. 아, 이렇게. 아니, 이게 더 불편한데? 죄송한데 78년생 안되고 애기시고요. 감사함에 글씁니다. 올해 30살 한 달에 아빠가 된 사람입니다. 아 진짜로? 아이고 74년생 봉저씨입니다. 형님 애기야. 아니 형님 너무 애기야. 74년생이면 얼라야 얼라. 69년생 누나가 있다니까.
찐 영국이 봉박이입니다. 로나 때부터 봤어요. 한국 살아서 치킨 기프티 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헤헤. 안 돼, 안 돼. 찐 외국인이어야 된다니까. 뭐야, 이거. Hola, mucho. Yo soy italiano en Argentina. Tengo la licencia aquí en Nueva York. Estoy viviendo ahora en Nueva York, pero soy argentino. Espero que estés bien y siempre estoy viendo tu tele. 한국 반, 아르헨티나 반입니다. 뭐야? 아르헨티나 사람이야? 아, 혼혈이시래? 아. Hola, Bonjour. Yo soy 영국 여권 들고 있는 사람이 찐 영국인 아니면 대체 뭐냐 시공방.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 아니까 얼굴을 인증을 해야 돼. 얼굴을 인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아이언 봉준 팬프롬 인디아 아이 캔트 사인업 온 네이버. 어? 아까 그 누나 아닌가? 캘리포니아 누나? 아, 그 누나의 어머니야? 65년생? 미국 캘리포니아 사는 LA 봉숙이입니다. 이름도 이봉숙. 예? 예? 아니 잠시만, 65년생이 나왔는데? 65년생 누나 나왔는데? 아랍 에미레이트 9년 거주 봉박이. 잠시만. 아까 전에 일본인 분 계 댓글 달렸다는데? 어? 한국어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해요? 오,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디코를 할 줄 아나? 봉준아, 미국에서 아프리카 보는 사람은 너 말에 영어 번역돼? 본니찌와 본니찌와 한국어로 곤니찌와 이렇고 있는 직이 피고 싶네. 야, 이 시봉방어, 곤지찌와를 한글로 치면 너 좀. 우와! 오! 한글로 곤니찌와는 시봉방아. 어. 화면 가리고 쪽지로 보내주라고 시봉방아.
와타시와 봉준 데스. My phone number. 그냥 한글로 하이라고 치지오 그러냐. 010 My phone number 땡땡땡땡땡땡 Call me. 저분이 너보다 한국어 더 잘할 수도 있어. 외국에 살아서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아하. 그러면 각 디스코드는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wait a minute. Wait. 여기 들어오라 하면 되지. 한국말로 대답하는데 영어로 말하고 있네. 외국인은 한국어 쓰고 너는 외국어 쓰고 뭐하냐? 어설픈 영어 쓰지 말고 번역기 돌려라 시공방아. 디스코드 됐어. 들어오시겠대. 아. 얘기들 봅니다. 형들 물결표 진정. 아. 마풍입니다. 인증 완료했습니다, 대장님. 어? 오, 그래도 C920이네? 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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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안 들리시나요? 선생님! 들려요. 들려요? 네. 아, 저 반갑습니다. 저 봉준입니다. 네. 네, 반가워요. 아니, 결혼하신다고요? 네. 언제요? 2주 전에 했어요. 어, 아, 했어요, 이미? 네. 아, 그럼 지금 현재 언제, 어디 사시는데요? 일본에 사세요, 그러면? 어... 네, 일본, 도쿄 근처에 살아요. 아, 그러면은 남편분은요? 남편 옆에 있어요. 어, 왜 근데, 아, 일본에 그러면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일본에서 둘이 아, 살아요. 아, 둘이서 사시는구나. 아, 그러면 이,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네. 와, 아, 근데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네? 아니에요. 어, 잘하시지. 아, 근데 재방송 그러면 언제 제일 처음 봤어요? 어, 4년. 4년이나 됐다고? 언제 봤었지? 글쎄, 한 3, 4년 됐으려나? 아직, 어제는. 와, 아, 3, 4년 되셨구나. 아니, 남자친구분이 제 방송 보다가 이제 같이 보시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진짜로? 남자친구분은 언제부터 제 방송 보고, 무친대 때부터 보신 건가? 남편분? 아, 저는, 네. 아니요, 저는 철구 방송. 아, 철구형 방송 보다가? 네, 한 6, 7년 전부터 저는 봤습니다. 아, 아 엄청 오래되셨구나. 아. 아니, 일단, 아, 인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 저기 그 뭐야 외국인 인증하는 거 이렇게 컨텐츠 하고 있는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남편분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 오히려 여자친구가 네. 더 먼저 자기가 인증하고 싶다고. 아 진짜요? 아 아니 근데 뭘 드려야 되지? 아니 이거를 뭐 치킨 기프티콘을 받을 수가 있나? 아니에요 마음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에이 아 사용 못해요? 네. 아, 아니 그래도 킥뷰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 킥뷰요. 예, 아, 킥. 아이디 같은 걸 보내면 될까요? 아, 예, 예. 그 아까 전에 저기 그 뭐야 댓글로 그 남겨놓으시면 네. 킥뷰 제가 보내놓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선생님, 여보세요? 네. 요. 아니 제 미로틱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너무 웃겨서 몇 번도 보고 있어요. 아니 미로틱 뭐 어떤 거예요? 그 최근에 부른 거 말하는 건가? 옛날에 부른 거 말하는 건가? 옛날 최근 것도 보고 예. 네.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봤어요. 아 안 되겠네.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이거 방송 끝나기 전에 컨디션 좋을 네. 때 제가 미로틱 새로운 버전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좀 뭐 좀 약간 멋있는 옷 입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아무거나 입고 해도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방신기 무창복 뜬내 치고. 예. 원하는 게 있을까요? 괜찮아요. 뭐 다 말씀하셔도 돼요. 예. 멋있는 옷 벗고 싶어. 아 멋있는 옷 입고? 네. 아 오케이 알겠어요. 멋있는 옷 입고 그럼 제가 약속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은 그거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개 웃기네. 아니 나 창준 오빠야 여러분들. 어? 와 근데 진짜 일본인이시구나. 어 잠시만. 그러니까 나 창준 오빠야. 큰형님 오셨다 인사드려라? 큰형님 누구? 잠시만. 큰형님 오셨다고? 형의 춤도 수요가 있네요 대박. 윤사마 다음 공사마 시오돗. 형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가방이 형님 잠시만요. 야 형님 일단은 형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가방이 형님 일단은 감전동부터 늘상 봅니다. 더더욱 발전하는 방송 이 느낌표 두 개에서 형님의 포스를 느꼈고요 형님. 그리고 일단 강원도 사시고 이렇게 아 형님 너무 좋습니다 형님. 일단은 말투부터 일단은 형님 제가 큰 형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인사 받겠습니다. 오지게 있게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형님 근데 형님 이거 주소를 왜 까는 겁니까 형님. 주소 까는 시간이 형님 주소 주소 까지 마시고요 형님. 예 주소 까지 마시고요 형님. 예 아 형님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고 59년생이면 몇 년생이셔? 아니 아니 몇 살이셔 몇 살? 여러분들? 56살? 형님 제가 뭐 이거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면 이거는 못 쓰실 것 같아서 이거를 아 예수 예수 이걸 어떻게 드려야 돼? 뭘 드려야 되지 여러분들? 이거 홍삼을 보내드려야 되나? 형님 이거 매니저 시켜가지고 제가 홍삼 세트 보내놓겠습니다 형님. 예 그냥 주소로 보내드리면 되잖아. 와 그냥 종결 형님이 오셨네. 와 아 형님 이거 주소 노출 때문에 이거는 형님 지워놓겠습니다 형님. 주소 꽂혔는데 윈티나이만큼 66박스 보내드리자.
진짜 궁금한데 66세부터 뭐 치킨도 못 먹는 줄 아는 거임?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 동호수 뭐 주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예. 와 59년생 와 씨. 근데 59년생보다는 없잖아 맞지? 어 59년생님보다는 그니까 네가 큰형님 앞에서 화장실 낙수준을 한 거라고? 보스가 거의 악마를 놓았다. 최민식 형님 급이신데. 와 남미에서도 온 봉순이도 있고. 와 씨. 아니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내 방송은 참. 야 무슨. 아니 에콰도르에서. 그러니까 에콰도르에서 보시네. 어.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JSA랑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뭐야 YB랑 여러분들 그 결승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거든 해설하러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뭔가 노방종인데? 아이언 공준 팬 프롬 인디아. 노방종인데 이게 키고 가면 너무 좋거든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이게 키고 야방을 하기에는 또 조금 그렇네. 왜냐면 거기 다 대기실인 방 대기실이라 가지고 뭔 말인지 알지. 어. 근데 진짜 아까 애기들이 봉준 아저씨 욕 질려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민폐일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내 방송이 아니라 다른 방송 도와주는 건데 내가 그 뭐야 시간 방송 중이라고 하는데 너무 민폐 주는 거라가지고.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유튜브 켜놓고 갔다 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들. 일단 방제 바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형님들 때문에 너무 재밌었다. 아,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진짜. 어? 대박이야. 몇 시부터 해설이냐고? 7시부터 해설인데 5시까지 가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잠시만요. 유튜브 틀어놓고 시조새 방송 해설자 미러티 여러분들 그 좋을 때 할게 여러분들. 좀 안 읽으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박진영 엔터 사장은 진짜로 레전드였다. 크크크. 아이고야 안사부르 형님. 아이고 이청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7시. 유튜브 틀고 갔다 올게요 형님들. 스케줄이 빡세다 빡세. 우리도 한 34시간 쉬면 돼. 이따 보자. 저 진짜 굴 안 치고 지면 저 바로 은퇴할게요.